안녕하세요. JH 캠핑입니다. 오늘은 시화 방조제를 거쳐서 대부도로 차박 캠핑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토요일이다 보니까 차가 앞에 꽉 밀려 있습니다. 대부도 지나니까 이제 차가 좀 빠지네요. 대부도에 차박 캠핑 나왔습니다. 만두 시간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또 간주가 될지 모르겠는데 물이 빠지면 여기에 갯벌 체험장으로 길이 납니다. 길이 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한 몇 대 정도 차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앞에는 펜션입니다. 물이 빠지니까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노을이 멋지죠? 노을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늘의 캠핑 요리 닭날개 간장조림입니다. 물기를 좀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고추가 들어가서 색깔도 좀 나네요. 고추, 고추 조금 안 그럼 조금만 넣어보겠습니다. 안 그럼 조금. 자, 여기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요리 완성입니다. 너무 맛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잘 나옵니다.
단짠단짠입니다. 단짠단짠. 야경이 너무 좋습니다. 여기 차들도 여러 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저쪽 멀리 야경도 아주 좋네요. 아침에 보니까 물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네요. 아침 해가 뜰 때가 지났는데도 산이 막혀서 잘 보이지 않네요. 기온은 가운데 조금 쌀쌀하네요. 아, 이제는 좀 긴팔도 좀 갖고 다녀야 되겠네요. 물이 예, 여기까지 찾다가 빠지는 거예요. 커피 좋아하시면 한잔 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혼자 오신 거예요? 예. 와. 저는 원래 혼자 이렇게 잡았다니. 예. 어디 저녁 때문에 시끄러워갖고. 감사합니다. 아, 뭐, 뭐, 좋죠, 뭐. 어디 회사에서 오셨습니까? 예. 그래도 회사 직원들이 꽤 많은가 봅니다. 13명인데 원래 더 많죠. 근데 올 사람만 온 거니까. 어디 멀리서 왔습니까? 아, 멀리서 아니고 서울이요. 그래도 아침 해가 떠오르기는 하네요. 오늘 날씨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물이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계란 후라이가 아니고 우영우 김밥이 아니고 동그라미 김밥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조금 참기름입니다. 랩이 안 싸니까 좀 어설프네요. 생각보다 맛은 좋은데요. 오늘 약간 어설프기는 해도 맛은 있습니다. 바다 속으로에서의 캠핑을 모두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